세계적인 자동차 썬루프 제조 기업인 이날파 루프 시스템즈가 경기도 화성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경기도는 13일 오늘 이날파 그룹과 투자 유치 협약을 맺었는데요. 경기도 민 우선 채용에 관한 내용을 담아 200여 개 새 일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네덜란드 자동차 부품업체인 이날파 루프 시스템즈. 주로 파노라마 썬루프를 만들고 현대나 BMW 등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높은 기술력으로 세계 2위에 자리하고 있고 국내엔 경기도 화성 등 두 곳에 공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율주행이나 태양광 기술 등 앞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인데 그 제조시설도 경기도에 둥지를 트게 됐습니다. 13일 오늘 경기도와 이날파 그룹은 투자 유치 협약을 맺고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여러 인허가를 지원하는 등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섭니다. 기업 활동에서는 시간이 매우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공장 신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와 함께 힘을 합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규모는 2천만 달러, 우리 돈 230억 원이 넘습니다. 낙점된 지역은 화성으로 자율주행차의 보조 시스템과 태양광 선루프 등 최첨단 기술 생산을 담당하게 됩니다. It's a very good opportunity and with your support we can go now into the next step in our investment but as well into our investment of new technology and providing the best solution for everybody. 이번 협약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기도민 우선 채용을 명시해 200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지어지는 생산시설은 오는 2021년 가동이 목표입니다. 도는 이 업체가 현대차 등 세계 5대 자동차 업체와 협력할 수 있게 돕고 화성을 차세대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